XSFM입니다. I, D, W, K. 언론은 치고 빠지고, 대상자는 분노 모드. 확인이 된 팩트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실제 언론이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는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올 설에 가족들을 만나 싸우시라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마음이 남아 편해지시지 않을까 해서요. 2019년 1월 네 번째 목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설 대비 민나문구입니다 <laughs> 지구상의 충수 여러분 아주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19년 마지막은 아니군요. 마지막 전 목요일 이곳은 아기 싫다 3 0 2회여 인사드립니다. x s f 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2019년 마지막 목요일일 리가 없죠. 1월의. 그렇죠. 저는 도치를 하고 나지요. <laughs>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어, 잠시 후에 정신없는 김민 아저씨를 만나도록 하겠고요. 광고를 듣고 뉴스라운드 미국에 시작을 하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르핀 업그레이드 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 액세스 무릎 향기기 섹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민체조,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목 운동! 하나, 둘, 어흥!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무릎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e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e x c e s s mall 설이에요 설네바이로에드 설날 세일. 연말 세일에 이어서 다시 바이룸에 대해서 폭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 건강용 간좋은 기억력용 니모신, 관절 건강용 무르핀, 면역 과민 반응용 알렉스와 알렉스 아이는 뭐예요? 그, 아이용이에요. 이런 이제 건강 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뭐라 말을 하기가 늘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만 얘기해둡시다. 간좋은은 꾸준히 먹고 있다, 저는. 아, 네. 네네네. 네, 네. 니모시는 공신 보감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맞아요, 후속작이에요. 음... 업그레이드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어... 후속작이죠. 에요그렇 업그레이드라고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무르핀, 알렉스. 알렉스. 참고로 공신 보감은 이경영 이 문학인이 아주 좋아했는데, 네, 네, 그걸 잘 먹고 이 논문을 열심히 썼다. 아, 상관이 있는 지 모르겠다. 오호, 네. 음. 그럼 프랑스에도 좀 보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이야. 네. <laughs> 매겼더니 박사. <laughs> 이럴 수도 있죠. 네. 네,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30% 세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툭 하면 무슨 새로운 물건이 나오죠? 음향기기 섹션에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음향기기 섹션은, 어, 디서 좌표가 찍혔나봐요. 최근에, 그, 음원의 구매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요. CS라는 게 말이에요. 네. 선량한 99명의 훌륭한 소비자들과. 네.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어, 근데 어쩌다가 그런 한두 명을 이제 뭐 탈퇴 처리를 도와드린다거나 음. 아니면 뭐 구매를 하시는 걸 거부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 상담을 해 드릴 때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다가 내가 뭐 방송을 듣다가 뭐뭐뭐 뭐, 뭐, 아무튼 뭐 방송 듣고 뭐 물건 구매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막 이상하게 그또 알고 보면 그런 경우엔 또 물건이 문제가 없었던 경우들도 있고 네, 절차를 네. 다 처리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판매 거부를 하는 때도 가끔 나오는데요. 왜 그럴 배포가 있느냐? XSFM의 방송을 듣지 않았는데 XS모레오는 고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어, 네, 네. 특히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음. 네, 유명석 피디님은 이 몰이 딴 데보다 싸니까 아니, 음. 싼 제품들이 간혹 있으니까 네. 어디선가 좌표가 찍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리고 저희 액세스몰의 오디오 제품들은 마치 제철 생선 마냥 네. 매달 가격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제철 생선이 맞아요 네. 네. 제철 소니 그렇습니다 이번 네. 달에는 소니의 WI-1000X와 WI-H700이 가격이 좋습니다 <laughs> 네. 음향기기 섹션 담당자가, 어 무슨 아재 특집 이래가지고. <laughs> 네. 넥밴드 형들이 싸게 가져왔는데, 이런 아재 같은 마케팅을 받나. 아저씨만 넥밴드 하나? 세번맞이 아재템 특별전. 스타일... 나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넥밴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지? 했더니, 컴스테이션의 이경식 사장님이에요? 그니까 넥밴드는 <laughs> 이게 귀에서 네. 빼버려도 목에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많이 받는 사람한테 좋긴 좋아요. 네, 운전하는 네. 사람이라든가 손을 계속 써야 되는 사람들이 넥밴드를 쓰면 좋거든요. 사실 저도 좋아했는데, 저는 목에 피부에 알러지가 있어서 오래 못 써요. WI-1000X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399,000원인데, 저희 몰에서 24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WI-H700 정가가 249,000원인데, 17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정품 가격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예쁜 블루투스 스피커도 여전히 할인에,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건가? 뭐야? 아돈, 이게 뭐죠? 이거는? 에돈. 에돈, 이거는? 네. 어디 T3 T5 네네 네. 스피커인가요? 네 오디오프로의 스피커 아, 네어 네. 지금 세일하고 있는 그거군요. 네 이게 갑자기 많이 팔리는데 이건 정말 어딘가에서 좌표가 찍힌 것 같다 동호인들 사이에서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려봐야 동호인 여러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아주 고마워하고 있다. 네에던 <laughs> 네. T3는 44만 9 0 원짜리가 지금 26만 9 0 원에 판매되고 있고. 음. T5는 33만 원짜리가 지금 21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예쁩니다. 네.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라운드업. 잠시만요. 액세서물 대신 원고를 <laughs> 열어야죠.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Samba. s 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인용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즉시 항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바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고 금융위에서 사장 해임 및 과징금 80억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삼바가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고 한 것을 법원이 응 그래 멈춰줄게 해가지고 증선이가 다시 항고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어, 증선이나 금융위가 최종 심판하는 기구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가처분 신청 무조건 내긴 합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물란 관련된 건에 대해서 이제 국가조직 세 개가 중요한데 하나하나 봅시다. 어, 법원 증선이 검찰인데 우선 법원 이 결정문을 좀 봤는데요. 서울대 회계학 연구센터 소속 교수, 고대 경영학과 교수 등 다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서 결정을 내렸대요. 여기서 결정이랑 인용을 뜻하죠? 네. 즉 봐준다 이번에. 네. 앞으로 계속 주식 팔아라 이렇게. 아 근데 저 얘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금감원 감리 뜨기 전에 그 교수들 쪽에 부탁해서 내준. 사실상 연구용역 수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란 얘기를 교수들이 해준 얘기를 그냥 쓴 거예요. 삼바가 하는 말을 법원이 그대로 한 거다. 음. 물론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거는 보통 인용되는 게 관리에 더군요. 그동안 좀 뒤져보니까. 다음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원은 제가 보기엔 삼성편을 들어주고 끝내고 싶은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증선이는, 증선이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 최대한 짧게 말해 보자. 4조 5천억이잖아요. 네. 아무리 물가가 다르다지만 엘론 사태에 걸렸던 돈은 2조가 좀 넘습니다. 두 배요, 두 배. 네.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을 회피하려고 책임안 지려고 하는 태도면 법원 결정에 쓰인 말들은 다 어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럼. 증선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화를 내고 있냐? 화를 내는 척하는 거 아니냐? 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남은 공은 검찰한테 다 넘어갑니다. 검찰은 입장이 지금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집행정지라는 게 아싸, 삼바 풀렸다, 삼바 사자 이런 느낌을 주는 기사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1심 판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죄 나오면 다시 거래정지 됩니다. 네. 예, 일시적으로 가처분 신청해 준 거니까요. 네. 한달 내로 다시 묶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검찰은 1심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죠. 다만 빠르진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 특수부 사건인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특수부가 몇 명이나 있다고 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지금 붙어있습니다. 음. 일단 이걸 법정으로 가져간 다음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 정지된 다음에 실제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촉각을 건드세고 우 계셨을 텐데 이거 앞으로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이 주식 더 굴려야지라고 생각하실지 말지는 그냥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꽤 걸릴 겁니다. 근데 네. 막, 그, 1심, 2심, 3심만 이렇게 가면은, 묶였다 음.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 막 그러겠네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갇혀분신 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네. 대법원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뭐, 맞아요. 묶였다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 하면서 계속 오를 것 같네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예측 못 하겠지만, 앞으로 2, 3년간은 좀 더, 팔리겠죠. 네. 삼성 원하는 대로 되겠죠? 물론 실제로 오르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다음은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성교 의원 등 자유한국당의 여러 명이 음. 목포의 근대문화 역사 거리를 찾았습니다. 네. 손혜안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창성장 및 일대 거리를 찾아서 손혜안 의원의 투기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그 <laughs> 말을 하러 갔습니다. 네. 어, 손혜안 의원은 23일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현재인데요. 네. 예, 네,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 간담회를 연다고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간담회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이건 뭐 하루하루 바뀌는 뉴스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눈에 띄었던 거는 일단 영상이 너무 비주얼이 너무 독특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이제 뭐 한국당 중진들 쭉 보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어 요즘 백이종군 중인 김연아 의원 쫄랑쫄랑 음. <laughs> 붙어있는 거 보이고 그러니까 뭐이 사람들 쭉 보이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그냥 걷다 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되어서 그런지 코디를 약간 중후하게 바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코디 도유심이본단 말이야. 진녹색 벨벳 자켓 아 그래요? 그리고 옥색 목폴라. <laughs> 저는 한성교 의원, 아나 여기 왜와 있지 이런 표정만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런 잘 차려입은 노인들이 시내 100m 걸은 거지만, 네. 제가 보기엔 너무 신선했던 게 저들 입장에서는 달착륙과도 같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거가 아닌데. 한나라당 중진들이 단체로 목포 시내에서 캐드워크를 하는 일은 저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음. 새로운 일입니다. 현장의 취재들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주로 혼만났다고 합니다. 당의 역사와 입장을 보면 하지만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시에 호남의 심장부에 가도 우리가 돌을 맞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한 뜻깊은 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정의당 소식입니다. 정의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어, 대본에 보면 더불어랑 민주당이 띄어져 있는데 맞는 표기죠. 민주당이 더불어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영교 사건에서 민주당이 한 일은 오직 사퇴할, 사퇴할 때를 기다렸다가 원내 부대표 사퇴서를 받은 일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양승태에 도체 걸려 들었느냐. 이게 우린 꽤 궁금하죠.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고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얼마나 이들을 쳐낼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궁금해할 그 민주당의 다음 질문은 한국당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걸려 있느냐. 음. 우리가 큰맘 먹으면 한국당 저쪽에 있는 의원들은 얼마나 보내버릴 수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계산의 잣대입니다. 근데 한국당 관련 질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이 필요 없다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요즘 들어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만 하면 한국당은 다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셈을 다 이렇게 하면 서영교를 덮어주는 게 민주당한테는 맞는 답안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답안일 수 있어요.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러다가 결국은 법원 개혁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네. 이 문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다뤄 볼까 합니다. 실제로 정의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믿지도 않는데 지금 민주당이 법원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정의당이 그렇게 내보내야만 하는 메시지죠. 네. 예. 네. 아, 당신들은 우리 편이 해야지 하는. 음. 예, 예, 예. 어 근데 법원과 정치적인 거래를 했을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한명 뾰족하고 튀어나왔는데 그걸 단죄할 생각을 안 해? 네어그 질문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뉴스를 짧게 보겠습니다 본조비가 뉴저지에서 미국의 셧다운으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 71명에게 자기의 자선식당에서 점심을 쐈습니다 네 본조비 팀 전체가 아니고 존 본조비가 네이 네, 사람은 뉴저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쵸 본조비는 팀 이름이죠 네 미국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를 공공... 들어 뭐 홍성갑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룹 이름이 홍인 거예요. 그쵸 네. 네. 음, 본조비는 이거는 오타가 존 보비 막 이렇게 자주 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laughs> 본조비 해요. 네. 어, 미국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공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공무원들도 월급을 못 받습니다. 지금 연방 셧다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이츠 마이 라이프를 외치는 동안 그렇 <laughs> 멕시코 국경의 장벽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셧다운에 들어간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음. 존 본조비는 또 다른 자선식당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존 본조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치적으로 최악일 때 이제 국가들에서 쓰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답안이 없을 때 쓰는 최종 카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고 시스템을 원래대로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예전에 했던 마지막 카드, 즉 쿠데타를 쓰고 또 쓰는 거죠. 한국으로 말하면 그게 탄핵인데요. 요즘은 미국에서는 연방 셧다운입니다. 보통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이 연방 셧다운이 언제 나오냐면, 보편적인 의료복지 추진할 때 셧다운이 많이 됩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나왔었죠. 네, 지미 카터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일 때는 이유들이 꽤 다양했는데, 빌 클린턴 이후에 20년이 다 되도록 안 나오다가, 지난 13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나왔고, 오바마 케어 관련된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재선도 안 됐는데, 연방 역사상 셧다운의 최강자는 로널드 레이건인데요. 여덟 번인가 아홉 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여 재선이라도 되면 트럼프는 이거 뛰어넘을 것 같죠 아마. 음. 이유나 절박하면 말도 안 합니다. 멕시코 장벽이죠. 네. 예. 그 맨날 저 트위터에서 어, 이거 봐라 아름답지 않냐 막아이 짤방 <laughs> 보여주는 그장그 그 장벽 뾰족뾰족해. 예. 차이나 차이나. <웃음> <웃음> 그 장벽 때문에 지금 셧다운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나라에서 무급 휴가 때돈 관리하는 법 같은 자료들이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내용에 따르면, 아, 이럴 때 하면 좋은 아르바이트, 네. 그다음에 어, 취미로 돈 버는 방법. 벼룩 시장에 무엇을 팔 것인가, <laughs>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치안이라든가, 멈추면 안 되는 행정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구불이라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뉴스들이 지금, 아 <laughs> 어, 어, 김민아 씨가 그렇게 부르는, 페이크 뉴스들이 지금 이때다 하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 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죠? 존본조비 말고도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선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른 셧다운보다 이 셧다운은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일주일씩 열번 밀리는 거랑 한달한번 밀리는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많은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윤세민한테 와가지고 월급 밀린 거 받아내는 법, 노하우를 배워갈 상황입니다.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 문구. 1월 넷째 주나 돼서야 처음 인사드리는, 어, 미나문고 aka 그것은 모른다 시간입니다. 김민아씨사 아저씨가, 어, 저는 사실 그김민나 아저씨보다 속이 그 조그만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 손혜원의 손자도 올리지 말자 <laughs>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손혜원 받고 서영교, <laughs> 서영교 받고 김태우 막 종합 선물 세트로 막 들고 왔어. 예 오늘 어떻게 화영당 하나 봅시다.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어. 김민아 아저씨입니다. 예그 네, 그럼 안 되는 거였나? 그러면 네, 저는 뭐 생각이 없어가지고 기왕 썼는데 이제 어떻게합시다. <laughs> 예. 그냥 이게 다뭐 있는 얘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별 예. 생각이 없어요 평소에. 폰도 네. 바꾸셨고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합시다. 뭘, 뭘 바꿨다고요? 폰 바꿨잖아. 아니요 그 똑같은 저의 소중한 아이폰 8 플러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네. 그래도 다행이죠. 손혜원을 손이상이 들고 왔는 것보다. 네. 네. 그데그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폭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음. 손씨들이 한번 정리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 이문 제는 손이상이. 네. 네. 손씨들이 손씨의 네. 문제는 손씨끼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게 어쨌든 문화 네. 무슨 뭐 음. 어디 뭐 도시 재생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손씨들이 네. 손씨 성을 가지신 분께서 뭐 외국의 사례도 적당히 얘기하고 이러면서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상하면 문화죠. 그렇죠. 예. 네. 안 그런 것 같지만 문화니까. 네. 문화 얘기나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다음 달에 이상평론은 더 더럽고 무서운 걸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오, 네. 뭐, 라고 아, 뭔지도 몰라가지고. 네, 그지 같은 거 있어요. 은 네. 어... 이상평론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 지난 전국의 시끄러웠던 모든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네, 하세요. 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예, 공개 방송에. 예, 커다란 감동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커다란 감동을 줬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시간을 제일 많이 걸었으니까. <laughs>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 나는 적당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지는 제가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는 계속 떠들더라고요. 제가. 아, 왜 그래. 지또 생각하면서. <laughs> 네. 조성주 소장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뒤에서. 네. <laughs> 네 새해에는 좀덜 떠들, 덜 떠들고자 생각하지만 잘 될지. 어쨌든 정부 여당에 계속 이제 곤란한 일들이 쭉 일어나지 않습니까? 쭉 이걸 또. 그 기, 억해보니까 쉬지 않고 터졌어요. 그렇죠. 네. 쭈루룩. 음. 그래서 이걸 이제 또쏠쏠이 활용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잘 대처하고 있는 거냐, 이거 제가 음. 볼 때는 한번또 짚어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차피 잘 모르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네. 알 수가 없는 얘기들이 지만 음. 따져 본다는 거죠. 아니, 아, 계속 네. 네.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뭐라... 된 거냐고. 누가? 그치, 주위 사람들이요. 뭐요? 뭐 손해 원은 어떻게 된 거니? 뭐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저건 어떻게 된 거니? 조수 여러분 윤샘 네. 이거 어떻게 알아? 그게... <laughs> 뭐 몰라. <laughs> 네. 내가 볼수 있는 기사 너도 볼수 있어. 네, 봉태규 씨 나한테 그만 물어봐요. <laughs> 난 모른다고. <laughs> 네. 아 우리 네. 아아니다또봉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우리 어머니가 봉 씨고 네. 우리 봉씨 파이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네. 아무튼, 이제 그, 쭉 말씀하셨지만, 김태우, 신재민,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육군 참모총장 만난 행정관 이것도 애초에 쓴 거에 있었는데 넘은 네. 것 같아서 그건 빼버렸습니다. 제가. 음, 뭐, 뭐 간단히 일단 뭐 소개할 수있는점 두고 봅시다. 네. 뭐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손혜원 서영교까지 난리 났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관계가 명확치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 지금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음. 하지만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만 갖고 봐도 음. 어느 정도의 가치 판단은 이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아, 할수 있답니다. 아, 지금, 지금. 네. 그걸 가지고, 음. 그걸 가지고, 그러면 보수 세력은 어떻게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음.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 그걸 가지고 생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음. 예를 들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잘못을 그런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그런 걸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야당은 어~ 이번 야당은 되게 성질이 불 같죠 <laughs> 뭐~ 네. 그게 뭐~ 성질이 불 같은 건지 아니면은 불이 성질인 건지 아무튼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옛날에 우리가 원하던 야당 <웃음> 맞아요 <웃음> 맨날 야성 야성 떠들잖아 야성 네. 장난 아닙니다 와일드 킹이에요 다 논리가 계속 지난번에 그 2018년에 보수들의 화려한 논리를 한번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음. 그중에 내로남불 이중잣대. 그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고 뭐그 얘기를만 계속합니다. 네, 김민아 씨를 죽이고 싶으면 김민아씨귀가지 대고 내로남불라고 이열번 말합니다. 수트럭이 네, <laughs> 날것 같아요. 그죽게 돼. 요 어? 네. 이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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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 지금. 공개방송 때 내로남불라고 이쓴그 플랜카드라도 들고 들고 <laughs> 있요 <있을 거예요, 제가. 웃음> 현강 <laughs> <성강> 끝으로 만들어서. <웃음> 내로남불. <웃음> <웃음> 그, 어, 아, 소름돋아. <웃음> <뭐야>? <웃음> 아 아니, 근데 저도 그, 그 얘기를, 김민아 씨가 얘기하는 걸 처음 듣고 편집을 할때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도 정말 요몇년 사이에 내로남불란 이말 진짜 듣기 싫었다. 음, 네. 그거하고 두 가지 단어 내로남불하고 호불호. 아, 그렇죠. 세상에 호불호 없는 게 어딨다고 거기다가 꼬리표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인 것처럼 들리게 해주잖아요. 네. 네. 내로남불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내로남불 딱 하는 순간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진 겁니다. 예.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중죄여서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이중잣대 내로남불. 예? 그래 아무튼.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정치는 똥묻든 개가 겨묻든 개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음. 똥묻든 개랑 똥묻든 개가 싸우는 그런 정치만 남는 그런 이제 일들을 보수세력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짚어보는 이제 이런 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이제 소의연 문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나요. 예. 선혜원 의원 얘기입니다. 사실 뭐 지금 뭐 대단한 걸 얘기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뭐 별게 있겠어요. 제가 정리일 아... 뿐이에요. 예. 아는 것도 없고 뭐 목포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laughs> <laughs> 예. 목포는 항구다. 예. 목포는 항구입니까. 예. 목포는 항구고요. 그럼... 예. 네. 도서도 많이 딸려 있고요. 예. 네. 예. 네. 섬이 많이 딸려 있고요. 아 섬이 딸려 있구나. 네, 어, 오, 우리 방송에 출연한 사람 중에서는 서기호 의원하고 박평규 변호사가 목포 출신이고요. 음. 음. 네. 그 주변에 의외로 목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포는 사람... 옛날에 사람이 많았나 봐요. 네, 이 네. 사람 저 사람 다 목포 사람이라고 그러고 <laughs> 아무튼 SBS의 보도로 시작이 됐죠 이게. 네. 아, 손혜원 의원은 결국 탈당한다고 하면서 음. SBS를 고발했습니다. 을 네. 명예 훼 손이나 뭐 이런 걸로 고발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하면. 검찰이 그러면 아 이게 명예훼손을 사실을 얘기해 갖고 명예훼손이 된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갖고 명예훼손이 된 것인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시도를 합니다.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 여부가 밝혀지는 건또 아니에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재판으로 가기도 하는데 음. 그럼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제 검찰 수사를 좀 기다려 보자로 얘기가 이제 한국민 넘어 한국이 넘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네. 워낙 이게 투기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 사람들은 투기하면 바로 떠올리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네. 네? 어디 개발된다 이거를 정보를 미리 얻어갖고 혹은 개발된다는 정보를 자기들끼리 일부러 만든다거나 음. 그렇죠. 네. 네. 개발 호재를 만들어갖고 음. 거기를 사갖고 음. 어, 가격이 막올라갖고 이렇게 막 펌프질해갖고 거품이 막 생성이 되면은 자가 발전을 통해서 이제 시세차익을 편취하고 네. 그리고 팔고 <laughs> 그다음에 이렇게 그 떠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피해를 보는 뭐 그런 구조. 그때부터 떨어지고. 네. 예.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쉽고 그게 아니면 어쨌든 뭐 누가 피해는 보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그걸 이제 투기를 투기 어떤 대상으로 삼는 그런 뭐 그림.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죠. 예. 원주민들은 다쫓겨나고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여권 지지자들 중에 자기가 땅좀 있고 돈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했던 얘기는 그거였죠. 재산을 늘리려고 목포의 땅을 사? <laughs> 음, 음. 네. <laughs> 그니까요. 러 그런 이제 그림에 딱 맞는 어떤 일이다라고 SBS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 그렇죠. 내용이, 뭐, 이젠 다 아시겠지만, 음. 목포에 일본식 가옥들이 있다. 네, 네? 적상가옥은, 네, 어, 개항 시절의 도시들에 특히 나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집을 일본 사람들이 졌는지, 아니면은 뭐, 일본인들에게 배운 방식대로 졌는지, 아무튼 간에 그때 일제강점기 때, 에,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 스타일로 지은 집들, 음. 그런 것들이 쭉 있다. 이게 뭐, 군산에 가면은 뭐, 있다면서요, 또. 군산은 아니 적상가옥을 이제 관광 상품으로 네. 가장 먼저 그렇죠.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 네. 그렇다면서요, 이게. 네. 저는 또 군산도, 관광, 을안 다녀가지고. 이 성당 갔다 올때빵 물고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아, 예. 그런 거예요? 아, 군산은 관광도시에요. 요즘에 예. 군산이 아. 관광도시로 굉장히 뜨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고군산 군도를 가는 길에 그 드라이브로 갈수 있는 다리를 넘어가서 갈수 있는 가장 긴 바다 위 다리가 있는데. 어. 예. 이게 워낙에 뿌옇고 이래서 되게 멋있죠? 오죽기딱 좋네요. 그건 그래요. 사일런트 1인데 네. 예, 어. 그 섬감은 재밌는 것도 많고 음,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튼 가서 죽어야겠다. 우리는 군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목포요. 아, 목포에 대한 얘기를 <laughs>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김민아 씨는 내로남불란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죽고 싶은 거고요 <laughs> 아니, 인생이 힘드니까. 예. 그 죽으려고 그러고. 네. 그 거를손원 의원이 이제 원래 자기가 운영하던 재단인지 뭐 사업체인지 있습니다. 음. 재단이죠, 재단. 비영리 비영리 법인인데. 음. 크로스 포인트 모의 재단이 있는데 음. 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음. 그걸 이제 그 남편에게 맡기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손을 사, 그 형식적으로는 뗀 음. 크로스 포인트 재단 음.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그 조카들 음. 예, 손 손씨들 이 네. 이제 목포에 있는 그 일본식 가옥들을 샀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옥들을 산 다음에 음. 이 동네가 근대 문화 역사 아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음. 이런 이름이 어떤 음. 문화재 관련 이제 그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정됐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올랐다. 올랐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투기다. 투기다. SBS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고그 얘기였는데 처음에 음. 목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음. 사실 어 약간 아닌 것 같다였어요. 투기라고 이, 볼 만한 건 아니다. 이걸로 투기를 해?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맞다. 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맞는데 음.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투기가 되려면 아파트가 돼야죠. 그렇죠. 네. 일본식 가옥도 그냥 다 밀어버리고 소니 음. 의원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음. 거기 아파트를 지, 물론 거기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과연 있었느냐도 지금 이제 말이 많은데 음. 아무튼간에 음. 오히려 거기가 이제 뭐이 부동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그런 모양이 되려면 음. 거기가 뭐 뭔가로 이렇게 개발이 막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을 막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시세 차이가 거둘 수 있는 이런 개발이 돼야 사실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그림으로 가는 건데 음. 이건 그게 아니라 거기를 이 적상가옥들의 형태를 그대로 남겨라라는 취지로 손혜원 의원이 그거를 사서 네. 네. 어 이거를 뭐 훼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적지를 뭐 네. 재단도 있고요. 그렇죠, 유적지를 네. 유적지로 두고자 하는 의지가 투기일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이 이 문제를 사실 손혜원 의원의 방식은 아니더라도 이이 음. 이 일본식 가옥들을 살려서 이 동네를 뭐 군산처럼 음. 그렇게 좀. 아, 어, 이, 낙후된 구도심을 좀 살려보자, 이런, 나름의 의지를 갖고, 뭐, 접근해온 그런 맥락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손혜원 의원이 뭐, 여기에 뭐, 조카도 보내서 여기서 뭐, 집을 사갖고,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런 선의를 이제 좀 높게 평가를 해왔는데, 음. 근데 이게 투기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매기를 많이 했어요. 음. 근데 또, SBS가 취재한 목포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 왜냐면, <laughs> 목포인 사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laughs> 네. 음. 근데, 서울이었으면, 음. 100이면 100다 축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1 사람 축이라고 하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왜냐면 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적지를 지킬 거야라는 믿음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중에 신도시 될 걸? 그렇죠. 수도권 음, 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제가 SBS 옆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그래요? s b s 옆에 고깃집. 네. 네. 주먹고기라고, 아이, 너무. <laughs> 아무튼 네. 맛집이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네. 그걸 뭐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음. 그, 이, 그, 이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음. 그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이게 목포 사람들은 좀 시각이 다르고, 음. 다만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잘한 거라고, 음. 예,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거니까. 그 얘는또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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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음. SBS 보도 좀 이, 어떤 면에서는 오바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음. 했는데, 음. 그 고기를 이제 구워주시던 그, 식당 주인인지 아니면 아주머니인지, 음. 그 얘기를 대번에 하더라고요. 음. 그 8천만원 주고서는, 음. 그 사기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되면, 음. 1억씩 돌려주고 이러면, 음. 어, 그러면 뭐 모두가 윈, 윈윈인 게임이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대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얘기와 지금 나오는 이 근대 문화, 역사 문화 공간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수도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땅이라는 네. 건, 결국은 무엇으로 샀든간에 나중에다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땅을 산 사람의 그 의도라는 건100% 그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건드리기 좋았다는 것도 SBS도 솔직히 당연히 알고 접근했고, 네. 예, 야당도 거기로만 가고 있고. 아 그럼요. 응. 네. 그래서 이제 그 부,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둘째로 이걸 예를 들면 손해원 의원이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여기 있잖아 뭐가 아무튼 그게 뭐 근대 문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든지 뭐든지 음. 무슨 건수가 있으니까 다 빨리 지금 빨리 와갖고 우리가 빨리 해먹자 이렇게 갖고 접근한 거면은 사실 음. 그게 어떤 미공개 정보 취득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음. 근데 동네 방네 이 얘기를 계속 무슨 뭐 공개된 데서 어디 방송에서도 네. 팟캐스 많이 송에 있죠. 계속 네. 털고 다녔죠. 예. 네. 거기 가서 거기 어? 거기 뭐저 아름다운 가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야 된다. 음. 다 사서 나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걸 그그 그 일본식 가옥들을 지켜 갖고 음. 아름다운 무슨 뭐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음. 네.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기의 문법이냐 그게?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음.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근데 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음. SBS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거의 뭐 손혜원 의원과 그 측근들이 산 부동산이 거기 목포에 지금 막한 20채 가까이 된다 음.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약간 이제, 이제 정가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입이 있죠 박지원 의원입니다. <laughs> 예. 처음에 목포 사람이라고 박지원 의원이 그목 목포 여론이랑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목 네. 박지원 의원이 아 손혜원 의원 투기가 아니다. 네. 에? 나는 손혜원 의원이 그런 투기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정말 확신을 갖고 지지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채 정도 된다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는 음. 그건 투기다. 넌 투기 아이콘이다. 이렇게 딱 입장을 딱 바꾸잖아요. 네. 목포의 지역민심을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네.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한두 채, 세채뭐 이렇다고 할 때는 선의로 음. 받아들였는데 음. 20채씩 했다고 그러면 그게 투기 아니냐. 이런 음. 얘기가 어 그전에는 이제 강하게는 안 나왔지만 어른도 수면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목포 시민들이 보기에도 점령군처럼 일켜질 수 있고 음. 이 감이 이 정도로 많이 잤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구도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이곳이 이렇게 재개발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외지인들이 주로 손혜원 의원 일 필두로 한그 음. 정서가 생긴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와서 음. 이걸 다 샀다. 그렇죠. 오늘, 오늘 조선을 뭐 어저께 뭐저 일부 언론 그 다음에 오늘 뭐 조중동 해갖고 쭉 그거를 보도를 했거든요. 조중동은 지금 며칠 전부터 그걸 물었죠. 이거 외지인들이 점령하러 오는 거다. 그렇죠. 음. 네. 네. 이거 전수조사 해보니까 근데 뭐 이거 자꾸 이름이 헷갈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갖다가 음. 거기 해당하는 필지들 다 전수조사 해보니까 음. 20몇 퍼센트를 뭐 외지인이 샀다. 음. 이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 이거 뭐 해봐야 그 어떤 투기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이제 네.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지역 미,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변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이에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그럴 때 지역 민심에 언제 지역 민심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계산이 정말 잘 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예. 기가 막힙니다. 아, 앞서의 그 손혜원 의원 투기가 아니다 얘기할 때도. 음. 그런데 이 문화재 이거 뭐 이거 근대 역사 문화공간 그거 등등 음. 이거를 쟁취한 건또 나다. 그렇죠. 내가 한 거다. 제껴팔다가 네. <laughs> 그러면서 아 우리가 같이 한 것처럼 하다가 음. 이렇게 되니까는 어 고문 제주는 내가 넘고. <laughs> 음, 그렇죠. 이 <laughs> 네? 손혜원이 다 해먹는다 이렇게 딱. 예. 네. 그니까, 대단합니다. 이거, 이, 그, 네. 이 문법이. 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흐지부지 되는 타이밍이 오면, 박준현 의원은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꾸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네. 그게 얍삽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정치를 보는 시각이 매우 그, 통합적이고, 네. 복잡하다. 네.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BS가 이제 2 0차라고 하긴 했는데, 음. 그것도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동네에 일본식 가옥들이 모여있는 이런 형태가 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음. 한 집인 듯한집 아닌 한집 같은 한집들이 있다. 네. 그렇죠? 서로 막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두 집인데 지붕이 하나기도 하고 막. 네. 예. 적상가옥들이 그런 식으로 골목 하나가 따라, 따라가다 보면 한 건물인 것처럼 연결되어 네.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은 뭔가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왜냐면은, 음. 이런, 이제, 근대 건축물, 이런 적상곡, 이런 게, 음. 사실, 과거에 무슨 경복궁처럼, 음. 그렇게 보존되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이용은 하는데, 네. 이용을 하는데, 그 형태를 보존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거 그렇죠.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근본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말이 한 칸이지, 막, 무슨, 12제곱미터야.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이 한 가정 정도는 살수 있거나 한 가게 정도는 할수 있는 걸로 바꿔야겠어. 그러면 옆에 있는 12제곱미터짜리 하나, 13제곱미터짜리 하나, 20제곱미터짜리 하나, 그렇게 합쳐도 한칸 될까 말까 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건축 역사가 이제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변화되어 온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좀 같이 섞여가지고 뭐 20채가 된것 같은데 뭐 그걸 감안해도 20채 넘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과거에 용산구 보광동에 살았거든요. 이 핫한 우사단로에. 아, 네. 네. 거기에 저 100에 25짜리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100에 25짜리 옥탑방이라면 그게 옥탑방일까요, 그게? 그럼 <laughs> 뭐야, 거적이야? 그거는 제가 볼때 여러분, 폴아웃3 해봤습니까? 폴아웃3에 <laughs> <laughs> 나오는 그 핵, 핵전쟁 이후에 만든 집 같은 집에 제가 살았어요. 볼트... <laughs>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우사단로 있는 집들을 보면은 집이나건물 상가들을 보면은 음. 상가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게뭐 가깝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이 그냥 붙어 있어요. 아예 붙어 있죠. 네. 그 맞벽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 불나면은 한 방에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게. <laughs> 근데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막 졌대요. 맞아요. 온갖 네. 그래서 그거 지금은 건축법상 못 찍게, 못 찍게 돼 있는데. 과거엔 그렇게 또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음. 그런 건축의 그런 형식과 역사가 변화되어 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또 같이 감안해서 봐야 돼요, 이 문제는. 네. 오래된 건축물 수0채라는건 정말 숫자만 많게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런 부분도 있다. 물론, 네. 말씀드렸듯이 그걸 감안해도 많다는 음. 그런 지적도 있다. 네. 네. 고게 이제 투기에 관련된 부분은 고게좀 애매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차명거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조카에게 이제 금전을 지원해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다음에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를 하도록 했는데 음. 이게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명거래라는 게 명의만, 명의만 빌려갖고 사실상 이제 손혜원 의원이 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SBS 탐사보도팀은 이 점을 발견해냈을 때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다시 돌려봤는데, 네. 야, 요거 잡고서 아, 이건 됐어, 고라고 생각한 네. 것 같다. 네, 이제 조카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뭐 SBS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거 부동산 산거 몰랐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 뭐 이러면서 음. 야, 이게 증거야 뭐 이런 것도 한거 아니에요, 뭔가? 음.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냥 명의를 빌려주고, 음. 어, 이렇게 참명 거래했다. 이걸 음. 이제 그 지적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법 위반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랬으면. 당연합니다. 네. 근데 선혜원 의원은 이거 뭐그 이제 그 돈을 줘갖고 매입을 하게 할 때. 음. 세금을 냈다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뭐, 음.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음. 그게 세금을 냈다는 게 어떤 세금을 어떻게 냈다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지. 만 맞아요. 어떤 세금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증여세를 내고 이렇게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뭐, 어, 조카가 샀다 이러면은 사실 참여 거래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네. 예,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면 꽤나 세면. 클리어해지고, 정말이지 SBS가 벼랑 끝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인데, 어쨌든 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게또그 뭐, 어, 그 크로스 포인트 재단이라는 데가, 음. 사실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되면서. 백지 신탁을 해서 음. 남편이 이제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건데 음. 그 크로스 포인트 재단에서 그 건물을 살때 남편이 관여한 바가 없고 선 의원이 뭐 주소에서 샀다 이것도 문제다 뭐 이렇게 하는 보도도 있는데 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돼요 네. 지금 나온 것만 갖고 이게 차명거래도 아니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저 유능한 검찰 나으리들께서 음. 예, 좀 수사를 해 주시겠죠 근데 지금 그런 걸 잠시 후에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비해서 야당이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한 정도가요? 활활 아니야? 뭐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또 나왔다 이렇게 야 이거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 16년부터 어... 이 야당은 그땐 야당이 아니었습니다만 16년부터 야당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물렸다. 네. 그럼 이틀 뒤에 탄핵을 외칩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바로 그거 제가 심리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방어기제 방어기제. 너네만탈핵하고 예.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너네도, 너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자신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의 처지를. <laughs> 이렇게 국민적인 인간 쓰레기가 됐는데. 음... 그,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XSFM입니다. HDBT.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해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음. 웬만하면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은 음. 웬만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하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엮일 수 있는 거는 네. 그냥 아예 손을 대지 말아라는 게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던 사회생활 할때 하던 일들 네. 국회에 들어가고 나면 상임위를 봤는데 상임위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래 하던 돈 벌던 일하고 겹치는 일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아예 하지 마라. 음. 이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여당 간사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 뭐야, 그, 문화재 관련 부동산 매입을 그냥 한것 자체가, 음.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는 어, 어긋난다. 그 따라서 SBS가 지적할 때왜 확신을 가졌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해서, 뭐, 30% 25% 사실 그 수도권에서 보기엔 그거 사실 수익도 아닌데, 아무튼 만 원이라도 벌었다. 네. 그랬으면 이해충돌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SBS가 툭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왔지만 음. 뒤로 가면서 차영 거래. 찬영 거래. 예, 그다음에 이해충돌. 이해충돌 이렇게 쭉 뒤로 이제 왔어요. 음. 그래서 그런 논조의 전환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같이 봐야 되고요. 음.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법적인 쟁점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음. 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문체부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음. 거기를 뭐 이 속된 말로 조져가지고 음. 알아내가지고 음. 그걸로 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했는지, 음. 예, 그거를 알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부패방지법이나 음. 그다음에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이 저촉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laughs> 네, 둘째는 그렇죠. 검찰이 뭘 봐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참여거래 여부인데 이건 이제 부동산실명법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지. 네. 에, 이거를 같이 봐야 될 것이고 음. 여기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재단 문제, 재단이 음. 부동산 산거의 문제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음. 셋째로 그다음에 이제 그 일부 보도의 내용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은뭐자신이 연관된 뭐뭐 뭐 무슨 뭐저 나전칠기의 네. 뭐 작품을 갖다가 뭐국립박물관으로 사라고 했다는지 음.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뭐 이런 것도 같이 따져야 된 기타 등등이죠 이 얘기는 그, 결국 얘기하면은 총선 데이터 센터를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나전칠기 매니아라고요. 음. 음. 네. 네, 그렇죠. 엄청나더라고요. 네. 나전칠기 네. 그러니까 내 신발보다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그건 비싼데 나전칠기 나 네. 저는 사실 아직도 나전칠기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자개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네. 잘 몰라. 요그 뭐지 그게 아무튼 네. 그 사진을 봤는데 굉장한 그 영험한 아이템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뭐 상점에 갖다 팔면 큰 이득이 날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박물관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음. 뭔가 그 미국 호더들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은. 네, 그 네. 실제로 뭐 박물관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도 사실 그게 박물관이냐 판매점이냐 또 지금 논란이붙어갖고 음. 아무튼 그런 얘기는 다 빼고 어쨌든 이런 직권 남용 등등의 뭐 문제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에서 따져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제가 최대한 아, 아 드러난 사실관계 위주로 이제 쭉 정리를 한 거고. 일단 손혜원 건에 대해서. 네. 네. 예, 그거에 해드렸습니다. 대해서 우리 위대한 보수 세력 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네. 앞서 말씀드린 무슨 쟁점 이런 거는 뭐별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왜냐면 그게 관심이 있으면 지금 대여 투쟁을 하기가 뭐합니다. 네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바로 손혜원은 김정숙 여사의 고교 동창 아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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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초 권력형 비리다 나경원 네.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우리가 이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의 고교 동창이라는 카드를 언제 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네. 그렇구나 진짜 바로 지금이다. 그 허리띠 여기 꽂아놨던 거야 네, 이거 네, 제일 그렇죠. 제일 가까운 곳에 꽂아놓고 있다가 이 카드를 언제 써야 되는데 지금이다 이러면서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야 예 심지어 자유한국당 논평이 박근혜 의 최순실하고 똑같은 것이다 너네가 박근혜는 탄핵하고 최순실은 잡아가뒀으면서어근네는또 똑같은 짓을 해 내로남불이다 이중잣대다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오토마타 같아요 네. 자동인형 같아요 네. <laughs> 어디를 저는... 눌러도 그 소리가 나올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저, 뒤에 얘기하겠지만, 손해원 의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laughs> 내려남불 또! 또 나왔어, 내려남불 그게 그, 서울교통공사 관련 채용 의혹 나왔을 때, 네. 그, 팩트체크를 똑바로 안 해보고 우르르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저, 뭐냐, 그, 국감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네. 빛보다 빠르게 김성태 원대표가 내 달려가가지고, 네. 날씨 가려고 그러고. 네. 네. 근데 그,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하자고 해놓고서, 지금 다른 얘기로 좀 돌리는 중이잖아요. 그죠 강원랜드 다 돌릴까 봐. 아 물론 그 의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지금도 그때하고 비슷한 속도인 거예요. 그니까 뭐 특검하자. 국정조사 특검을 또 해야 된대요 또 지금. 음. 그래 그리 우리 홍카콜라왈 음. 에? 최순실보다도 징역을 더 살아야 된다 이거는 손혜원 의원이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laughs> 만사의 만사의 기준은 최순실입니다 이제. 그렇겠냐고요 이게 이거 뭐 정신들이 없으셔.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거나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이제 조, 조선일보는 이제 어서 고게 이렇게 잘 쟁여놓고 있던 김정숙 교사 사진 같은 거 모아놓고 있다. 이번에 뿌리죠. 대박. 예. 네. 네, 대폭 뿌리고 있죠. 네. 일단 보면 화가 나라고. 그렇죠. 음. 제가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인데 박근혜 탄핵, 그리고 최순실 감옥 이런 거왜 일어났느냐. 음. 그게 꼭, 분명히 그게 큽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해먹었다. 이게 예, 크지만, 가장 중요한 그 헌법재판소 그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음.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최순실은 선출된 적이 없는데, 음. 최순실이 결정하고, 최순실이 국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정을 음. 농단한게 문제인 거잖아요. 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음. 이게, 갔습니까, 그게? 근데 갔다고 한 다음에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또 제가 또, 네, 이렇게 또. 네, 그 손해원은. 네. 분해가원은비선 아닌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뭐 갖다 붙이고 사실 난그 전에 본적 없다. <laughs> 이 사람 처음 봤다. 따라서 <laughs> 비선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당선됐었단 말이야. 비선이라니까. 고교 동창이면 <laughs> 다 비선입니까? 그뭐 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음... 최소한 무슨 김정승 여사가 돈 돈이라도 손혜원 의원한테 줘가지고 이거 적산가옥 한 열채 사봐라 뭐 이랬다면 모를까 또 그것도. 그죠.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 김정승 여사한테 가가지고 음... 야 정수가 이거 저 해줘 좀 이렇게 해갖고 했으면 모를까. 네. 그렇겠습니까 이게? 네. 몰라요. 근데 또 그랬겠습니까 했는데 음. 무슨 조선을 뭐 대단독해갖고 그랬, 대단독 그랬음 뭐 이렇게 <laughs> 하면 또 제가 할말 없지만 네네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음. 그 갖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유한국당이 네. 정신적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심리적 문제다 이거는 아, 방어기제다. 예. 네. <laughs> 네. 자기들이 너무 인간쓰레기돼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요 그 우리 작년에 방송 한 다음에. 작년에 마지막 미남 문구를 하고 올 초에 지금 한 3, 4주 지났잖아요. 네. 3, 4주 사이에 국정 지지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보수 언론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도 좀 어느 정도 드라마틱하게 좀 바뀐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달 사이에 그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얘네들 너무 나가는데? 음. 라는 사람들의 이해가 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음.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야당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게 스스로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때 네. 예. 제가 그래도 야당 자유한국당 욕만 너무 하긴 그러니까 음. 김연아 의원을 시켜 가지고 요거를 쟁점을 파봐라라고 한거 그거 하나는 그와 중에 비교적 상식적인 대응이에요. 김연아는 어쨌든. 김연아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고. 네,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이 지금 야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쓰는 가장 세련된 칼이죠. 그러니까요.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백이종군 그러니까. 할때 처음에만 해도 백이종군 웃기고 있는데 너는 절대 공천 못 줘. 이럴 분위기였는데 예. 김연아 의원이 지금 한자리 차지했어요. 그렇죠. 어느새. 예. 예. 요거를 그렇게 법 위반 사실을 갖고 쟁점을 논한다든지 그런 거를 야당이 할수 있는데 뭐만 나오면 무조건 청와대 가족들한테 갖다 붙여갖고 일단 소, 하면... 소리부터 질러놓고 네. 네. 뭐만 하면 김정숙 드루킹 나오면 김정숙 <laughs> 뭐 뭐만 하면 문준용 무슨 뭐 김성태 뭐그딸 무슨 뭐그 채용비리 얘기했더니 문준용도 하자 뭐 이런 그게 뭡니까 도대체 네. 무조건 갖다 붙이고 그 아무튼간에 아 저도 한국당 칭찬할 거 있어요. 아, 뭘칭찬 공직자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는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입법한 거예요. 아, 그래요? 10년 전에. 네. 음. 네. 아, 훌륭하신 분들. 그때 뭐 여상교육 이런 사람들이했어요 야, 훌륭하신 분들. 훌륭한 사람들이야. 네. 근데 왜 이럽니까? 도대체, 도대체. 여튼간에, 네. 네. 칭찬 한번 해줬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건 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요.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집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네. 미나 문구는. 다른 혐의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관계가 더 있어야지 명확하게 판단 가능하지만, 음. 이해충돌이라는 대목에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듯이, 생각에는. 음. 그래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손해원이 갖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볼 음. 때는 그 문제를 큰 신경 안 썼다. 내가 음. 국회의원이고 해서. 이런, 이 부분이 아마추어다. 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마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되갖고이 문제 커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하는 것 같다. 뭐 어때 난 득도 못 보고 어차피 죽기 전까지 이 사업 계속 할 거야. 네. 예, 정도의 네.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원래 이 국회의원 되게 하기 전에 하던 방식으로 음. 그냥 자기 사업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음. 그게 이제 문,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명을 하러 나온 걸 보면은 음.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의 해명은 자기가 음. 어떤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고 기자가 물어봤는데도 음. 내가 뭐 영향을 끼쳤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 뭐, 뭐 있냐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기본적으로 없다. 손혜원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상당한 비판인데요. 내가 되게 잘하는 거고. 네. 내가 잘못할 리가 없다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네. 그, 공직자가, 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공직자가 되었을 때, 여론을 일단 좀 두려워하고 보는 진중함이 없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이해찬으로 대변되는. 네, 아 뭐, 예, 대단하신 분들. 근데, 이에 이런 양반들이 보통,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SBS에 종종 타겟팅이 되더군요. 이건 뭐좀딴 얘기인데. 아, 그래요? 이해찬도 타겟팅했어요? 아니요, 그, 우리 경기도지사. 아, 뭐이그건 그 그냥, 그냥 제가 네. 그냥 의심하는 건데 여튼. 네. 네. 그래서 워낙 손혜원 의원이 또 말이 음. 세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선동열을 그렇게 인간 쓰레기 만들고 그렇죠. 네. 말이 이렇게 세데그 말이 그렇게 이제 센거 자체는 제가 캐릭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 이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정치인 마인드가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다. 음. 그런 기분이에요. 심지어 불출마한다잖아요. 네. 그 원래 국회의원 다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손혜원은 계속. 네. 그래서, 사실, 목포에 가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목포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음. 저 사람은 포짜 돌림 지역구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음. 근데, 정치를 안할 거니까. 그, 손에 오면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난 정권 교체까지만 사실은 내 임무라고 생각했고, 음. 의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원, 의원 했는데, 네. 계속 할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 마인드 속에서 사실은 나온 문제고, 정치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문제를 그다지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저도 네. 이거를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러면 어쨌든 기사는 나긴 나겠, 나지. 그렇죠. 예. 네. 네. 음. 문제가 되죠. 네. 음. 방어적 처신이 아쉽다. 애초에 그러면 사실 이분한테 이분을 국회의원 시켜준 게 우리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은. 근데 네. 그쪽 동네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대로 방어적인 그 언론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정청래, 강용석.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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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잡혀갔나 감옥에서 네 그럼요 잘,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감옥에서 사식 많이 드시기 바라고 슬기롭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당이 지금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그죠 왜 나와 거기 <laughs> 왜 굳이 <laughs> 세트로 사진을 찍히려고 그래 자기가 뭐 네. 바비와 캔이야? 예. 네. 이 사건의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손혜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데 원내 대표가 나와 있다. 네, 원내 대표가 옆에 서가지고 우리는 말렸다. 손혜원 음. 의원 탈당을 말렸는데 음. 굳이 또 탈당을 하신다고 이렇게 또어 음. 그러고 있어갖고 참 그러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 아 우리는 손혜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그의미인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첫째로 일단. 어, 의도는, 그런 의도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손혜원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을 뭐, 내친다든지 버리는 게 아니다. 음. 이 메시지를 지지층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지원 사격 해줘야 살릴 수 있다 정도의 논의도 된것 같고. 네. 네. 아니, 네. 그리고 그 탈당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조선일보라든가 보수지에서 뭐, 꼬리 자르기라는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버리야,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야, 여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야당으로서의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 가장 다른 점인데요. 그때는 의혹만 이뤄도 버렸습니다. 그냥 쌩깠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여당처럼 행동하죠. 네. 예,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하고 같이 덮어주려는 연대하려는 생각도 좀 있고 여당처럼 됐어요. 지금은. 그다음에 지도부의 애초 판단, 손혜원 의원의 이제 투기가 아니라는 그런 해명을 수용하여 상임위 사보임이나. 그다음에 이제 간사직 뭐 이런 거는 그냥 두기로 한이 결정, 이 결정은 그 판단 자체는 유효하다. 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런 그 의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그림인 건데. 애매하죠, 이제 무소속 간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아뭐안 하는 거죠, 이거는. 네. 네. 근데 하여튼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맥락이 고약한 게 그렇지 않아도 이 보수 세력이 때리는 거는 손혜원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이 힘이 세서. 손혜원은 넘어뜨릴만한 피규어다. 이게 저 김정숙 여사와의 특수관계막 일래가면서 그랬더니 과연 세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역 여,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음. 탈당 기자회견하는데 뒤에 병풍 들러리도 소줘야 되고 음. 얼마나 세면 저 사람이 탈당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집권 여당 원내대표 가 옵니까? 음.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뭐 기자회견이나 예, 당내 기자회견이나 대변인을 통해서 예. 좀더저 뭐냐 그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뭐 손혜원 의원의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예.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되는데 그렇죠. 원내대표가 얼굴도장 찍는 것은 아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 무슨 뭐 그냥 손혜원 의원에 가까운 다른 친구 의원이 아니라 문 음. 그리고 문체위 의원도 아니고. 정 총리가 서 있었으면 문제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분은 뭐 의원조차 아니고. 네, 그냥 그러겠거니 한다고. 네, 그 사람은 네. 어, 할 일이 없나 보네. 들렀나 보네. 네, 그렇죠. 지지자 네. 모임이구만. 이, 음. 이런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볼때 아쉽다. 이, 이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계속, 음. 계속. 또 반복되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힘센 힘센 실, 뭔가 실세가 있고 음. 그 실세 앞에서 여당이 꼼짝도 못하고 이해찬 지도부가 꼼짝도 못하고 음.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청와대 위주로 다 가고 뭐 이런 또 프레임에 그냥 뭐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프레임이 지금 무력한 모습을 여당에 보여주고 있고 그게 결국 어~ 자기 자기 편에 있고 뭔가 권력에 가까운 사람을 단호하게 뭔가 다루지 못하는 문제처럼 음. 비춰지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는 예 네. 되새겨 보죠. 만약에 민주통합당 시절처럼, 이, 의혹 관련자를 버렸으면, 꼬리 자르게 한다. 네. 김, 종숙 나와라. 네. 뭐. <laughs> 난리를 쳤을 것이고. 네. 지금처럼 최대한 감싸주는 모습을 보이면, 어, 니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정도의 칼, 칼을 가지고, 지금 저 무기들을 가지고, 손혜원이라는 전장에서 지금 보수 언론들이 싸워주고 있고요. 야당을 대신해서. 네. 아, 그리고, 예. 그 이게 손혜원 의원 얘기가 제일 핫하니까 예. 이 정도로 설명을 해 드려 봤고. 예. 예. 아, 저희들은 잠시 후에 다른 이름들 나와야죠. 사실 정말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말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안할것 같아요. <laughs> 국정조사 를 언제 하자 그랬냐, 우리가. 탄압이다 <laughs> 국정조사 하자니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데일리 의 기사네요. 근데 그거야. 어, 손학교 발음에 대한 대표 인터뷰인 것 같은데, 손 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유가 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 등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실패에 손 원내대표가 기가 억눌린 표정이었다고 말했다. <laughs> 김정숙 여사를 놔주지 않는군요. 네. 이게 나라라고 했습니다, 손학교. <laughs> 네, 그러네요. 네. <laughs> 아니, 왜 그렇게 손학교 대표는 매력없는 말을 잘할까요? <laughs> 그렇게. <웃음> 어튼간에 예. 귀가 얇으셔갖고 소문에 쉽게 휘둘리셔갖고 그런가? 왜 그러지? 저희는 어, 십수 시간 뒤에 잠시후에 다시 그 나머지 이슈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아저씨었어요 XSFM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 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세스몰에서 전용 특가를 확인하세요. l e n for those who do. 원적에선 복합 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프루넥 네. 어, 말이 길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나 문구를 절반으로 끊었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는, 어, 손혜원 의원 건 말고 또 다른 이제 이슈들을 다,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감동적인 몇 개의 문장들을 좀 뽑아서 오늘 끝에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이건 기사문이 아니군요. 어떤 기자의 글입니다. 양진호가 저렇게 날뛰는 배경이 있겠지요. 지켜봐 주십시오. 탈탈 털어서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대표기자 박상규씨의 소셜글의 일부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글이었어요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고 목포를 살리고 싶었다면 진정으로 목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다면 이익이 자신의 주변인들이 아닌 목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 소속 최고운 기자가 방송에서 한말 중에 일부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았든, 부분적으로 틀렸든, 취재가 충분했든, 그렇지 않았든, 저는 외부에 드러내는 저들의 어휘사용에서 묻어나는 과잉 분출되고 있는 정의감이 꽤나 두렵습니다. 필요 이상의 정의감은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취재를 하던 기자를 정의감을 드러내기 위해 취재를 하는 의인으로 바꿔 버리거든요. 정의감은 나르시시즘의 훌륭한 친구이자 기본 탑재 옵션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부디 조심합시다. 합시다는 청년니까 부디 조심해 주십시오. 예. 어, 원래 원고에 안 썼다가 어쨌이게 고발 뉴스를 보다 생각나서 썼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아저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세민의 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SFM입니다. IDWK.